우리는 어디에서 신이 되는 기준점을 찾을 수 있는가? 바로 당신 자신에게서다. 지금의 당신은 신의 형상이고 아버지와 똑같은 분신이다. 당신의 근본은 지속하고 진화하고 변화하며 창조하고 존재하는 것이다. 당신은 생각이고 빛이며 전기 단위이고 형상이다. 순수한 에너지이고 놀라운 힘이며 맥동하는 감성이고 지구의 생각이다. 가장 높은 수준의 지성과 힘, 신성, 은총이라고 인식되는 이가 바로 당신이다. 당신은 누구인가? 당신이야말로 바로 신과 같다는 것을 알수 있는, 즉, 찾을 수 있는 신이다. 신은 결코 위대한 당신 바깥에서 찾아지지 않는다. 그렇게 하려는 노력조차도 당신 자신에게 온당치 못하다. 당신 안에서부터 비롯된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당신 존재의 바깥으로 나가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신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당신 안에 있는 아버지를 관찰하는 것이다. 신을 인식하고 이해하고 감성적으로 아는 유일한 길은 당신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해하고 감성적으로 아는 것이다. 그리하여 당신은 신을 알게 될 것이다. 그때의 당신은 신이 누구인지를 안다. 나와 신이 하나이고 내가 누구인지 안다. 라고 말할 수 있다. 신처럼 되는 길은 당신 자신이 되는 것이다. 당신이 단순히 당신 자신의 있음이 될 때, 당신은 끝없이 열리고 무한하며 창조적이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